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어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작 마당에서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보아스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요. 성문 위 회관은 법적인 공증을 받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때마침 나오미의 가정을 1순위로 이어가야 하는 그자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딱 대기를 시켜두셨다가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자 레디 액션 해서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10명의 증인들 앞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한다. 당신이 고엘의 역할로 그 밭을 사라.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가 사겠다고 합니다.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면 모압 여인 룻도 당신이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달라집니다. 못하겠다 합니다. 사실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 안에는 자기 아내는 나오미의 고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밭을 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오미가 죽으면요, 그 엘리멜렉의 밭은 자기께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밭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아마 막 머릿속을 돌려가며 계산을 했을 겁니다. 엘리멜렉의 밭을 사면 그 밭의 주인은 자신이고 나오미고 그렇게 되겠지만,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나오미가 곧 죽게 된다면 그 밭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계산에는 빠진 게 있었어요. 룻이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름도 없는 그 사람, 기업 물을 자에게 룻은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룻은 그냥 모압 여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여기서 룻을 들먹인다고? 룻을 들먹이면 그 누구도 이 기업을 물을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룻이 계산에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룻과 결혼도 해야 하고요. 그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땅은 그 자녀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땅을 가지고 싶어서 기업을 물은다고 했는데, 재산을 내고 그 땅을 샀는데 재산만 축 내고 룻과 그의 자녀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신발을 넘겨받는 장면을 통해 모든 것을 증인들 앞에서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게 하겠다 선언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룻과 나오미는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보아스의 철저한 헤세드, 고해를 감당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한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겠다며 축복합니다. 11절인데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룻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데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지요. 그녀와 그녀들의 종들에게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국모,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정도의 축복을 룻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자녀를 주시기를 축복하며 12절에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남편이 둘이나 죽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쌍둥이를 낳는데 그중 하나가 베레스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그 베냐민의 짐에 은잔과 돈을 넣어두지요. 그걸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내가 대신 남겠다. 베냐민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정말로 돌아가신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대신 나서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유다와 다말이 낳은 그 베레스가 적통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복을 지금 이곳에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보살피셔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룻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려져 있다, 숨겨져 있다 말씀드렸는데, 룻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순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연을 가장한 완전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점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두가 기쁘겠지만 가장 기쁜 사람 꼽으라면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신의 삶이 복귀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압으로 떠날 때부터 그 모든 여정,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울한 날들을 지나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 있으라고 하고, 그런 모습들 다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를 살리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라 불러달라고 했던, 괴로움이라고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이름을 이웃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 다시 바꾸어 주셨어요. 17절에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기쁨을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마라의 삶에서부터 나오미의 삶이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장면이 나와요. 이웃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이면 이웃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도 이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아기가 단순히 룻 한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 공동체에 완전히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음에는요, 룻이 더 이상 이방 여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룻과 나오미의 한 가정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요, 베들레헴에 있는 온 사람들, 그들이 한 공동체로 회복되어 감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더하여 성경에는 베레스의 계보다라고 소개되는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는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족보의 시작이 베레스부터인데, 보아스는 몇 번째일까요? 일곱 번째. 다윗은 몇 번째일까요? 열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한 수로 여기는 일곱 번째와 열 번째 일부러 그 이름들을 배치하면서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완벽하게 그가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각자의 소견대로 왕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 왕,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으로부터 태어난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그 아래로부터 개혁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뿔병에 담긴 기름을 붓는 장면으로 끝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뿔병에 담긴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딱 두 명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사사시대의 사이클, 죄악의 사이클을 끝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끝내시겠다 선포하고
도장을 찢는 장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부목사님들이 순서를 정해서 새벽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본문을 정할 때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본문을 구분하고 몇 장을 나눠두고 제비를 뽑아요. 제가 룻기를 뽑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짧으니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 마음에 제가 작년 3월에 수요예배 시리즈로 룻기 말씀을 전했거든요. 한 장씩 구분해서 강해 설교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장 본문에 네 장을 설교했으니까 말씀을 전했으니까 비슷한 구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는 이번에는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비를 뽑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셨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맞다면 주님께서 제게 한 번 더 맡겨주신 것인데 제가 그 전에 설교를 말씀을 잘못 전했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셨나? 라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마음 다해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다시 맡기심이 제게 어떤 의미일까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그리고 제 모습이 작년 3월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라는 마음입니다. 여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룻기의 말씀이 필요하고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런데요. 영적 대각성을 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그 잠깐의 침묵 속에 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실상은 돈을 섬기고 성공과 출세를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영적 대각성이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 명명백백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의 모습이 사사시대 미가가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부렸던 것처럼 종교 사업화 되어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목사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신뢰를 주는 단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레위인의 첩사건, 가장 큰 문제가 성적 타락입니다. 이 땅의 성적 타락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모습, 비단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사시대에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나와 함께 일할 일을 찾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 채 하실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났든 가난하든 무식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희망이랄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나약한 이들을 들어서 쓰셨어요. 룻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오르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한국 교회에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회개가 터져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헤세드를 끝까지 베푸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끔찍했던 사사시대 말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고요. 텅 비어 돌아왔던 나오미, 스스로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곡식이 가득 찬 인생 되었고, 꿈이 가득 찬 인생 되었고, 기쁨이 가득 찬, 행복이 가득 찬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작은 변화가 공동체로 이어졌어요. 남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지 못하고 나오미의 마음을 격동시키며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 이방 여자 룻을 이제 나의 가족으로 온전한 일원으로 맞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로 바꾸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남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가 내 옆에 사람을 살리고요. 우리 공동체를 변하게 하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 때 손해보았나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았다는 것,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만큼 의미 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아스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의 결단으로만 남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베풀어야지 하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위라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 그 사랑과 인애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베풀어야지 하면서도 그 마음의 결단으로만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할 일을 감행하는 자, 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이들, 이 공동체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단순한 마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고 사랑을 베푸는 자,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가 베푸는 헤세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공동체,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베푸는 그 사랑, 그 헤세드, 그 인애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땅의 영적 대각성이 나를 통해 일어날 것임을 믿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 그 낙담합니까?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